오늘 저 여기 들어오는데 우리 국회 저 방호과에 경위분들이 쭉 줄을 서서 저를 이렇게 따라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지난번 그 일 때문에 10월 5일날 첫 토론회 때 기억 때문에 오늘도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봐 걱정스러워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국회 경위 선생님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근데 10월 5일날은 너무 많이 한유총에서 10월 5일날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었는데 오늘은 하나도 안 오셔서 좀 서운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. 우리 이제 드디어 국감이 끝났고요. 11월이 되면 입법과 예산의 시기가 됩니다. 링은 마련됐습니다. 자유한국당도 바른미래당도 정의당도 다 민주평화당도 다 그 링 위로 올라오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누구 하나 이 법 개정에서 소외됨이 없이 같이 힘 합쳐서 11월 안에 그 가닥을 잡고 정기국회 안에 이 개정안들이 박용진 3법이 통과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한유총 측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만일에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생존권을 위협받기 때문에 유치원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. 그러나 박용진 3법이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해오신 겁니까?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박용진 3법이 담고 있는 건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, 그리고 유치원의 셀프 징계를 차단하는 것, 그리고 그 횡령죄가 적용이 가능한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, 학교 급식을 안전하게 하는 것, 유치원 급식을 안전하게 하는 것, 이 네 가지 아닙니까, 핵심이. 그게 무슨 생존권을 위협을 해요? 그게 어떻게 유치원, 사립 유치원 운영을 어렵게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? 그러면서 그분들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시고 또 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라고 주장하십니다. 그러나 어느 국민도 밑빠진 독에 물붙지 않습니다. 어느 바보가 있어서 깨진 바가지에 음식을 담아줍니까? 국민들께서는 박용진 3법이 통과돼서 그 밑빠진 독에 그 독을 메우는 일, 그리고 깨진 바가지를 다시 붙이는 일, 이 일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. 그러고 나면 그 바가지와 그 독에 우리 국민들께서 물을 채워주실 겁니다. 유치원, 한국유치원연합회 쪽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. 언젠간 만나게 될 겁니다. 만나게 될 때 서로 합리적으로, 다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상식을 기준으로 함께 미래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오늘 발제와 토론을 위해서 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